우리 속담에 쪽제비도 낮장 있고 빈대도 낮장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청와대발 각종 권력 남용 비리 의혹 사건을 저는 청와대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게이트의 사건의 본질과 내용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해 있다가 아까운 목숨을 극단적 선택으로 버렸던 수사관의 결단을 모습에서 성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던 수사관이 왜 이런 결단을 했고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수사관이 수사 결과 본인이 협조로 인해서 밝혀질 진상의 후폭풍과 파장을 우려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심지어 수사 중단을 노리기 위한 법무부의 감찰을 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청와대 여당이 과연 이런 형태가 검찰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주장할 자격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검찰 개혁을 원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휴하에 있는 비서실, 최고의 권력 실세들이 있는 비서실이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을 검찰총장에게 언명을 하고 또 수사에 관련이 되어 있는 청와대 관련 모든 직원들은 지휘과를 막론하고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고 실체적 진실에 규명을 하는데 협조를 하도록 특명을 내려야 한답니다. 이런 조치와 이런 지시가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검찰 개혁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찰 개혁을 이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자세와 태도로 볼 때 검찰 개혁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는데 공수처를 100개를 만든들 검찰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이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고 이 정권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청와대 게이트가 명명백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